광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작은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이 14일 시청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사회공헌자를 예우하고 광주 지역의 사회공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전년도 시민 대상 수상자, 구재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주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명예의 전당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주의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나눔과 배려와 사랑의 수도가 광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의 전당은 지역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대상 수상자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너소사이어티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공간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시민을 발굴해 채워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사회공헌이 위대한 사람들의 행보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정의롭고 의로운 광주시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